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통일. 통일. 요걸 딱 해결하는 방법은 성동 기초를 쳐야 되지, 야들하고 싸우면 너무 흘려요. 통일 딱 되고 나면, 이, 문화 체제가 달라지면 통일을, 지혜로운 통일을 해야 되거든, 지금. 뭐, 윤 대통령이 어떤 이 지금 집권 네. 시기에 역할을. 김정은이한테. 예, 예.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은 본문 몇 개, 통일에 대한 거와 뭐 이렇게 들을 거, 네. 몇 개 해놓은 거를 위해서 하나만 전하면 돼. 김정은이 내가 말하고 그대로 입성을 들어야 돼. 무조건 들어야 돼. 일단 듣고 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대로 움직여야지. 통일은 김정은이든 움직이는지 통일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못 움직이면 그 김정은이한테 지금 이때까지 산적한 문제들 처음부터 예, 예, 예.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통일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이제 뭐 그거는 내가 전부 다 설계 다 하고 있으니까. 통일은 김정은을 움직이는 게 통일입니까? 뭐, 김정은만 예, 뭐, 움직이면 통일이 됩니까? 글쎄, 아주 뭐 간편하게 통일을 바라보시는데 아주 쿨하네요. 통일, 예. 통일의 아주 해법이 분명하네요. 근데 저 말은 일단은 청공의 말의 비논리성은 대명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문장으로 할 게 두 문장으로 늘어나고 이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의 악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산만한 말투입니다. 그런 매도 불구하고 이걸 좀 간명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어떤 국내 정치에 매몰되지 말고 뭐 여기서 지그락지그락 쟤들하고 싸우지 말고 성동격서다. 이걸 또 성동대처라 그랬는데 성동대처를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성동격서죠? 예, 예. 그 얘기인데 예. 저기 뭐냐 엉뚱한데 다 전혀 다른 데서 통일 문제에서 사업을 일으켜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국내 문제가. 근데 여기서 지그락지그락 싸우지 말고 성동격서 더 큰 데 가서 다른 데서 그저 울림을 만들어 내면은 이거 다 해결된다. 해결책은 통일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딱 대 보면은 이건 또 무슨 신공인가 싶지만은 예전에 얘기했던 다른 영상하고 결부시켜 보면 그 2025년 통일론 예, 이런 거하고 쭉 이어서 좀 결부시켜 보면은 결국은 그 저 오늘 또 3.1절 기념사에 자유주의 통일 3.1운동도 자유주의 운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오히려 통일이 더 강화된 메시지가 오늘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 김영호가 저기 자유북진 정책 네, 뭐 지난 5일날 포시즌 광화문 호텔에서 그렇습니다. 자유북진 통일 정책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그동안의 어떤 정부의 헌법정신에 기초한 공식적인 통일관을 뛰어넘는 게 오늘도 반복되는 걸 보면은 뛰어넘는 게 아니라 반헌법적이고 반헌법적인 예. 근데 보면은 이게 바로 청공의 통일관이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청공식 그렇습니다. 통일관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저거는 앞으로도 저 말이 후반기 국정에 전 가장 영향력 있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통일을 자꾸 이제 뭐 언급을 하는데 사실 본인이 뭘 알아요? 통일에 대해서, 청공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뭘 합니까? 사실. 그런데 이제 저에게도 뭐 이제 자꾸 뭐 이렇게 보수가 높은 것처럼, 급수가 높은 것처럼 비결이 있는 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25년 10월에 통일이 될 것이다. 된다. 윤석열 임기 내에 통일이 된다라고 분명히 조금 전에 말을 하잖아요. 집권 중에 해야 돼.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저하고 1차 접견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임기 5년 내에 반드시 통일시킬 거예요. 이 소리에 내가 이제 큰 충격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게 결국은 천공의 통일론과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통일론이 싱크로율이 100%예요. 지금 좀 더 네.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저거는 이미 천공의 작품이나 천공이 어떤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이게 어떤 창의적으로 종교적 교조가 창의적으로 뭘 세상에 내놓은 게 아니고 네. 이미 원효 결서나
격암 유록에 2025년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도 이미 거기 나와 있어요. 그거를 카피한 겁니다, 사실은. 아, 그게 어떤 경전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본편에 아주 디테일하게 저희가 이제 그것을 보도를 할 겁니다. 본편 방송에. 아, 이거 뭐 많이 준비하셨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이 이 자기가 뭐 12,000년 전에 단군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천부경은 자기 몸을 통해서 세상에 발표됐다 이런 것도 결국은 다 그런 거에 결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임금왕자를 쓴 것부터 우리가 이제 다음 보도가 나갈 건데 아주 굉장히 아주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고, 이거 뭐 제가 좀 잠이 확 달아나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까? 아마 이런 느낌을 그때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 흔히 가끔 개벽이라는 영화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운영 체제가 바뀐다. 이거 제법 맥락이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허무맹랑해 보여도 저 어디서 저 뭔가가 다른 경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때마침 목사님이 다음번에 하실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고 거기서 임금 왕차까지 나온다 이 얘기.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하여튼 천공이라고 하는 자는 사실 순수한 그냥 소박해도 그냥 규모가 크지 않은 교주들도 있잖아요. 네. 규모가 크지 않은 신흥종교 교주들은 자기들만의 또 창안한 교리가 있어요. 그렇죠. 힘쓰고 애써가지고 뭐 그게 어떤 반사회적이든 뭐 반이성적이든 반헌법적인 그거는 이제 어떤 평가에 맡기지만 이 천공이라고 하는 자는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짜짓기고 남의 것을 카피하고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런 정도의 이제 교리를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이냐 어서 주워들은 거 했던 이런 것이고 거 잘 모으네. 또 용산이라고 하는 저 지형도 뭐 우리 김 의원님도 저하고 방송하면서 여러 차례 같이 얘기했지만 그건 용산은 천국만의 영지고 성지로 알고 국방부 청사나 한남동 관저 거기가 하나의 용이 웅비하는 그런 이제 형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미 그건 우리 조상들이 다뤘던 거예요 사실. 그런 거를 이제 자기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도 접촉해서 이미 박근혜 대통령 때 그걸 끄집어 나오려고 했는데 그 실패한 거죠. 박근혜 측에서 거부를 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반기문도 접촉했다가 반기문은 또 이제 중도 하차를 하는 바람에 또 실패를 했고 그래서 제 앞에서 그런 거 10년을 넘게 13년을 허송세월했다 이거야. 그러다가 마침 윤석열 김건희를 딱 그냥 그 두 사람이 걸려들은 거지 뭐 천공한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대통령 부부가 순진해서 천공의 국정농단에 걸려들었던 그물처럼 걸려들었던 모략에 뭐 덫에 걸려들었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부부의 그 범죄가 탕감되거나 숨겨지거나 이게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천공한테 우리가 다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천공이 감옥을 가거나 법의 심판을 받으면 대통령 부부는 아무 일 없는 거가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공동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정치라는 게 국정이라는 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통일을 저런 식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방 외교 또 이런 통일의 일가견이 있고 전문 이셨던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천공의 발언을 결론을 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식 통일 대방론도 그것도 천공 작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난데없이 뜬금없이 떨어지는 게 그동안의 이 통일론이었고 다분히 국면 전환용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행동은 반통일적으로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 저기 통일을 앞세움으로써 하나의 어떤 이중 전략을 쓴다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저런 어떤 그 저 망상에 가까운 통일론 이게 얼마나 어떤 면으로 지금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됐는가 좀 정확히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민족 통일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통일 방안은 노태우 때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건데 남북 기본 합의서 기초로 해서 그때 한민족 공동체 이 남북 연합 방안은 진보의 의견도 상당히 수렴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 적극적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만들어진 어떤 우리 정부의 공식 정책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오늘 바꾼 데는 이 저 3.1절 이게 기념사가 나왔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있는 그대로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는 그 기초 위에서 쌓아 올리는 통일이 아니라 싹 갈아엎는 통일. 이걸 그렇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난번 2월 5일날 포시즌 호텔에서 4대 연구원장을 불러모고 김영호가 발표한 그 자유북진정책, 자유북진통일 이것도 그렇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모든 그 교육정책에서 자유자를 집어넣고 이 윤 대통령이 연설할 때마다 또 자유자를 집어넣었을 때 이 자유는 헌법의 가치가 자유와 평등이 있잖아요. 네. 자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저들의 자유는 기득권과 수구 세력 또 적폐 세력들 또 친일 친미 사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포기할 수 없는 그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의미로서의 자유지 헌법이 말하는 자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저기서 얘기하는 것은 통일이라기보다는 정복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노하는 게 예.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천공의 이 오다와 미션을 가지고 통일을 뭔가 해보겠다고 내가 남북 문제에 나설 거예요. 내가 5년 임기 내에 통일을 시킬 거예요라고 부인도 대통령 당사자도 이렇게 부부가 쌍으로 계속 외치는데 그 통일이 과연 남과 북이 정상적으로 평등한 입장에서 합의한 거냐 그게 아니라 한쪽을 굴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그런 의미로서의 통일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게 똑같은 논리. 바로 그런 거죠. 그런 논리죠. 미국과 일본을 끼어안고 통일을 하겠다는 거고 자고 일어나니까 국민들이 모르게 자고 일어나니까 통일이 되어 있게 만들겠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독일에서 네. 비스마르크 재상이 이제 물러나고 어린 황제 빌헬름 2세가 그런 논리로 그 독일 제국 얘기하면서 막고 쳐들어가가지고 500만 명의 자국민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국제정치에 있어서 어떤 이런 이상주의가 그건 선해도 위험한 게 이상주의. 그런데 저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숨어 있는 어떤 그 어떤 뭐랄까 지정학적인 급변 내지는 어떤 그 굴욕을 강요하는 듯한 이런 식의 어떤 통일관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결국은 폭력으로 구체화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위험한. 난 지금 이 정부의 제일 위험한 대목이 통일관이라고 봅니다. 통일이 아니라 정복을 통일로 포장했다. 그렇죠. 악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더라. 이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북한이라고 하는 우리 통일의 대상이고 우리의 동포이고 같은 부모 형제로서 분단된 그쪽 너머의 우리 파트너로 여기지를 않고 그냥 적으로 아는 거죠. 적으로 설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할 때 해군훈련, 공군훈련, 육군훈련 이걸 섹션별로 다 체크를 해보면 아주 북을 완전히 콩가루 아주 초토화시키는 데 방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굴복한다. 그렇죠. 무서워서 굴복한다. 지난번에 뭐 비질런트 죽음의 백조 그거 뭐 비원비 레서 그것도 전략 폭격기예요. 공군 한미합동 공군 훈련을 보면 뭐 공중 구비기가 100대가 출동하고 폭격기가 200대가 출동해서 300대가 북한을 700곳으로 나눠 가지고 그냥 초토화시키는 훈련 아닙니까? 근데 우리 통일의 파트너라면 그렇게 통일의 대상 지역을 그렇게 콩가루로 초토화시키면 누구하고 통일을 한답니까? 우리의 통일의 파트너가 2,500만 명의 북한 동포인데 다 초점박살을 내놓으면 누구하고 통일을 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